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또 시리즈죠. 바로 미러미게 먹이를 줄 겁니다. 어떤 것이냐면 짜잔, 바로 아시안 포레스트 전갈입니다. 이 친구들이 몸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미러미 과연 단단한 전갈도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먹여보려고 합니다. 자, 이 아시안 포레스트 전갈 친구들은 지금 찌개랑 등갑이랑 꼬리 다리 모두 단단하고요, 옆구리 부분만 조금 말랑말랑한데 어떻게 먹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땅에 묻어주려고 하다가 우리 미럼들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자, 두 마리 다 넣는 게 아니라 한 마리만 넣을 거예요. 한 마리는 제가 직접 표본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선물로 드릴 거거든요. 자, 우선은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 친구를 이렇게 넣어놓고 하루 있다가 보면 어떻게 변할지, 과연 잘 먹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관건은 여기 독성인데 이 친구가 죽은 지 별로 안 돼서 독이 있거든요, 꼬리에. 미럼들이 벌써부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갈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화살표 가리킨 부분에 눈이 있는데 사실 눈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태아가 돼가지고 사용을 못하거든요. 와, 관심을 바로바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약 10분 정도 흘렀는데 제 생각에 내일 아침 오면 뼈만 남겠는데요? 얘네들은 진짜 어디까지 먹으려고 하는 거지? 껍데기는 사실 못 먹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궁금하긴 하네요. 우와, 징글징글. 우와, 얘 팔을, 여기 보시면 팔을 뜯어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작은 녀석들이 저걸 다 파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힘이 약하니까. 와, 얘도 역시 단단한 부분보다는 약한 옆구리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자, 이 상태로 두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근! 와, 자 여러분들, 잘 자고 왔습니다. 지금 머리도 감지 않고 바로 나왔는데요. 과연 전갈이 어떻게 됐을지 보겠습니다. 짜잔! 오? 어디 갔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묻혔나? 자, 미럼이 지금, 우와, 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와, 야, 몸통이 머리랑 독침이랑, 오, 이거 다 없어졌어. 자, 여기 보시면요, 이게 왠지 독침 꼬리 쪽인 것 같은데, 와, 몸이 단단한 부분까지 다 씹어먹었나? 자, 미럼도 전갈을 먹었지만 저도 전갈 진짜 먹어봤거든요. 이 친구들이 여기 부위가 제일 맛있는데 여기만 먹었네, 찌개 부분. 여기 보면 찌개도 여러 개가 있고, 여기 아시안 포레스트 전갈의 머리 부분, 눈 있는 부분, 찌개, 야, 찌개로 따지면은 다리 두 개 남긴 셈인데 굉장히 맛있는 부분을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을 다 먹었네요. 이야, 진짜 다 씹어먹었나봐. 다리 같은 게 없네. 이야, 역시 먹성이 대단합니다. 진짜 저는 솔직히 소감만 파먹고 전갈 모양 그대로 남아있을 줄 살짝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완전 분해를 시킬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여기에 진짜 한 20마리의 미럼이 있죠. 대단하네요. 지금 잘 보면은 골격이 조금씩은, 잘 보면은 골격이 조금씩은 남아있는데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어쨌거나 오늘은 여러분들이 원하던 친구들도 다 먹네요. 우와, 여기 신발견. 진짜 단단한 부분들은 못 먹는 걸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던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던 거죠. 이 몸통이 싸그리 없어졌습니다. 자, 해가지고 오늘은 전갈 먹방 잘 마쳤고,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우리 미럼들에게 더 맛있는 영양분을 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 유시.